안녕하십니까. 새롭게 PD수첩을 진행하게 된 이모연입니다. 지난 16년간 한결같은 자리를 지켜온 PD수첩이 우리 사회의 정직한 목격자로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PD수첩에서는 지난 4일 론스타와 참여정부의 동상이몽을 방송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한미 FTA가 너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방송 이후에 많은 시청자들께서 한미 FTA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고 저희에게 메일을 보내오셨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정부는 신문 광고와 정부가 보유한 각종 매체를 동원해 PD수첩의 내용이 왜곡되었다면서 편파 방송으로 규정지었습니다. 과연 정부의 주장은 무엇인지, 또 한미 FTA와 관련해서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오늘 PD수첩에서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4일 PD수첩에서는 미국과 10여 년 전에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캐나다와 멕시코의 사례를 통해 대미 FTA 효과에 관해 검토해보았습니다. 정부의 주장대로 경제 지표만 놓고 볼 때 멕시코와 캐나다 모두 수출이나 외국인 투자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늘어난 수치와 국민들이 느끼는 경기체감지수엔 차이가 있었습니다. 캐나다의 경우 계층 간 소득 격차는 심해졌고 실직자와 홈리스는 늘었습니다. 정부의 복지정책 후퇴로 일반 중산층 역시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I think it was better before because especially if a woman wasn't working, then she would get the money and she could use it for her kids. 실제로 나프타 이후 캐나다는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위해 기업의 세금을 줄여주었고, 이는 정부의 복지 예산 축소로 이어졌습니다. 멕시코의 경우 나프타로 특히 피해를 입은 계층은 농민들이었습니다. 값싼 미국 농산물에 밀려 일자리를 잃은 농민들이 대거 노점상으로 전락하거나 미국으로의 불법 이민을 떠나야 했습니다. 미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밀린 멕시코의 중소기업 역시 몰락했습니다. 만여 개 이상의 중소기업들이 문을 닫았고 실직자만 55만 명에 달합니다. ¿Dónde están nuestras fábricas de zapatos? Se están quebrando. ¿En dónde están los textiles mexicanos? En quebrando. 정부는 PD수첩의 이런 보도 내용에 대해 이례적으로 일간지 전면 광고까지 내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멕시코의 양극화 심화에 대해서는 일명 불평등지수라고 하는 진위 계수를 들며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정부가 인용한 통계를 보면 나프타 당시 52였던 진위 계수가 2000년에는 48로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PD수첩이 입수한 멕시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나프타 이후 진위 계수는 계속 높아졌고 2000년의 경우 57.4로 소득 격차가 더욱 심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가난에 못 이겨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간 멕시코 불법 이민자 500만 명은 그나마 통계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실제 진위 계수는 훨씬 높다는 얘기가 됩니다. Free trade does not create employment, but especially it does not increase salaries because the productivity gains of the export sector are taken by the company. The companies are, they don't distribute, they don't make increases in salaries. In the last 10 years, the concentration of income and the polarization has increased many times.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처음 멕시코를 예를 들며 한미 FTA 필요성을 역설했던 정부가 멕시코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가 이어지자 이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멕시코와 우리는 조건이 전혀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청와대 홍보수석은 멕시코 경제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멕시코 경제 파탄의 주 원인은 나프타가 아니라 페소화의 위기다. Yes, yes. 그러나 멕시코 경제학자의 주장은 달랐습니다. There are some effects that now are still remains about the economic crisis, but we cannot
say that NAFTA hasn't any influence today about how Mexican economy is doing. I guess this is there is an important direct impact now today. So I understand that Korean government has trying to separate that issues in order to avoid any contamination in the present U.S.-Korean free trade negotiations. 무엇보다 민심이 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멕시코는 이번 대선에서 우파인 국민행동당 칼데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만 좌파인 민주혁명당 오브라도르 후보와 득표율에서 불과 0.57%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멕시코 역사상 좌파 후보가 이렇게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 예가 없다고 하는데요. 이 후보의 핵심 공약은 다름 아닌 나프타 재협상이었습니다. 정부의 주장대로 멕시코가 우리와 여러모로 수준이 다르다면 캐나다의 경우는 나프타 이후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지난 10여 년간 캐나다 역시 지속적으로 계층 간 소득 격차가 벌어져 불평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상위 10%의 소득은 14% 증가한 반면 하위 10%는 1% 증가에 그쳤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다면 하위층의 소득은 오히려 줄어든 셈입니다. There are certain groups and certain sectors that have benefited, no question. But as far as, you know, how it has affected society as a whole, in my view, the answer is no. If I were to pick the single sort of biggest effect on Canadian society, it would be the growth in inequality. 무엇보다 캐나다 전문가들은 한미 FTA를 추진하고 있는 한국에 나프타의 독소 조항에 대한 위험 요소를 경고했습니다. 나프타 11장, 투자자의 정부 제소권이 바로 그것입니다. 투자 기업은 상대 정부를 국제 분쟁 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 But what Korea should know is that while, you know, they may get sued by US investors and the investors may win, it probably won't be a two-way street. It'll be more like a one-way street. 나프타의 투자자 정부 제소권 조항으로 인해 캐나다와 멕시코 정부는 미국 기업이 제기한 소송을 피할 수 없게 되었고 국제법정에서 진행된 소송에서 자국의 환경 문제나 공공복지는 주장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멕시코, 캐나다 양국 정부는 미국 기업에 수백만 달러를 배상해야 했고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국가의 공공 서비스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에는 캐나다 우체국 택배 서비스마저 미국 거대 택배회사인 UPS에 제소를 당한 상태입니다. 당장 우리의 우체국 택배 또한 제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은 벌써 우리의 우체국 보험 서비스가 불공정한 경쟁이라며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수지 타산을 계산해야 하는 민간 금융회사에서는 할 수 없는 공공 서비스를 우체국이 대신하고 있지만 투자자의 정부 제소권이 있는 한 우체국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하루만 입원하셔도 뭐 우리가 편리하고 갖다 와서 모두 갖다 넣었다 빼기도 좋고 돈 모든 거 다 없으면 안 돼. 큰일 나. 실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투자자의 정부 제소권이 아무 문제 없다는 반응입니다. 그 사례를 분석해 보면은 반드시 뭐 멕시코나 캐나다는 불리하고 미국은 유리하다. 저희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국도 패소한 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프타 3국 간 분쟁 건수를 분석해보면 먼저 소송 건수에 있어서 미국 기업이 상대 정부를 제소한 건이 총 25건으로 다른 두 나라에 비해 월등히 많았습니다. 판결이 완료된 5건의 내용을 봐도 승소의 보상을 받은 쪽은 모두 미국 기업이었습니다. Only Canada and Mexico have lost in this case. The United States has never lost a Chapter 11 case. 당장 우리 정부를 노리는 미국 기업도 있습니다. 한국 정부로부터 1조 2천억 원의 세금 추징을 받게 된 론스타가 한미 FTA를 성사시키기 위해 미국 정계에 대대적인 로비를 펼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스타 틀림없이 한미 FTA가 맺어져 있었으면 한국 정부를 제소했을 겁니다. 무조건 로스타가 이깁니다. 이곳은 세계 최대의 시장 미국. 우리는 이렇듯 우려되는 상황에서 38억이라는 막대한 예비비까지 편성해 매진하고 있는 정부의 한미 FTA 홍보 내용은 무엇일까? 이제 세계 앞에 더 큰 대한민국이 그 내용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그 광고들 보면 사실은 내용이 별로 없어요. 되게 감성적인 어떤 민족적인 어떤 그런 그 어투로서 자극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보니까 폐쇄적 민족주의는 안 된다. 그래서 한미 FTA에 있던 태국 전사들을 송환하자. 뭐 이런 그 청와대 홍보 수석의 어떤 그 글을 저는 봤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제가 봤을 때는 합리적 이성적 판단과 소통을 억압하고 감성적 민족적 자극을 통해 가지고 되게 어떤 사태에 대한 이해와 사태에 대한 우리 FTA라는 제대로 됐던 그 민주적 해결과 이런 부분도 상당히 왜곡하고 억압할 수 있는 어떤 전 요소라고 보여지는 거죠. 최근 국정홍보처는 한미 FTA 홍보 과정에서 조작 사건으로 물의를 빚기도 했습니다. 국정홍보처가 홈페이지에 게재해 문제가 되었던 연대생들의 좌담의 내용입니다. 언론에서도 부정적인 보도만 하니까 농민들 정말 거기에 동화돼서 앞뒤 안 따지고 시위에 참가하고 반대한다고 생각해요. 최근 한 언론사에서 설문조사한 결과 국민 60%가량이 한미 FTA에 대해 찬성한다는 기사를 봤어. 앞으로는 좀 더 객관적이고 건전한 내용을 볼 수 있겠지? 이 기사에 이름이 올라와 있는 학생 한 명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생생한 인터뷰 기사는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분명한 건 저희는 그런 얘기 안 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기자님이랑 만난 적이 없다는 건 사실이고. 그 기자를 만난 적도 없고 네 명이 모여서 FTA에 대해서 얘기한 적도 없습니까? 예, 그건 없습니다. 더욱 기막힌 사실은 당사자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국정홍보처가 이번엔 학교 이름과 학생 이름만 바꾼 채로 그 인터뷰 내용을 또다시 게재했다는 것입니다. 황당하기도 하고 예, 좀 어이없기도 하고 그랬지만 이게 FTA 자체가 옳다 그르다라는 건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문제는 어떤 그 FTA를 결정을 하고 시행하는 과정 자체는 훨씬 더 공개적이고 투명해야 되지 않나. 사태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그제서야 국정홍보처는 사과문을 올리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독재 시대도 아니고 말이죠. 지금 민주화된 지 얼마가 지났는데 이렇게 국가의 장래에 있어서 중대한 사안을 이 어떤 공론화 과정이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그것을 무조건 정당화시키려고 하고 막 광고 많이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좋은 거라고 선전해가지고 이것을 끌고 나가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유치하기 짝이 없는 것이고 지금 국민들이 알고 싶은 것은 추상적인 미사여구나 장밋빛 청사진이 아닙니다. 한미 FTA가 추진되면 이익을 보는 것도 또 피해를 보게 되는 것도 모두 국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것이 추진되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은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정부는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얼마나 솔직했을까요? 2차 협상이 파행으로 끝난 것도 사실은 국민들은 모르는 어떤 숨겨진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지난 9일 미국 협상단이 한미 FTA 2차 협상을 위해 한국에 왔습니다. I'm very glad to be back in Seoul. I've been here many, many times, but I'm particularly looking forward to this trip. I look forward to a very constructive and productive week of negotiations.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시작된 2차 협상. 그러나 그 분위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의약품 분가의 협상 결렬과 연이은 다른 분가의 협상 거부 사태. 협상은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Due to our belief that by going forward with the positive list approach, Korea was not agreeing to the mandate of the pharmaceuticals working group, nor was it operating in a spirit consistent with the FTA. 미국 협상 대표 커틀러는 전적으로 우리 측의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커틀러가 불만을 표한
우리 정부의 포지티브 약가 정책이란 무엇일까? 건강보험 재정을 건전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께서 품질 좋은 의약품을 적절한 가격에 소비함으로써 시중에는 성분과 효능은 비슷하되 가격은 다른 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약의 특허 기간이 만료되면 상대적으로 값비싼 복제약들이 개발돼 나오기 때문입니다. 복제약의 가격은 신약에 비해 보통 20-30%가 싸고 경우에 따라 절반 이상 싼 약품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가격, 효능에 상관없이 이 모든 약들이 모두 보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하겠다는 약가 정책은 총 2만 천 개에 달하는 보험 적용 약 가운데 가격 대비 효과가 높은 약을 선별해 그 약에 대해서만 보험을 적용하는 이른바 포지티브 정책입니다. 이 정책을 도입할 경우 한 해 1조 원 이상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미 프랑스, 일본 등 많은 선진 국가들이 이 포지티브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고가 약품과 신약을 보유하고 있는 다국적 제약사들은 이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그동안 전방위로 로비를 해왔습니다. 실제로 미 정부 자료에 따르면 국가가 약가 통제를 하지 않으면 다국적 제약사가 25-38%의 이익을 더 챙길 수 있다고 합니다. 약가 통제를 못하게 하면 그 미국 제약사들이 특허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특허를 얼마나 이득을 더 볼까? 이걸 계산을 해요. 계산한 게 한 30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미국 의회를 설득하는 거죠. 아, 한국하고 FTA 하는데 한국 약가 통제 못하게 하면 이 정도 우리 이익 본다. 그러니까 통상 협상할 때 약가 통제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불러간다는 거죠. 무서운 나라예요, 저는 강원국민. 자국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하는 FTA 협상.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협상 과정에서 어떻게 다른 나라 정부 정책에 이렇게 강경하게 대응할 수 있었을까? 협상 결렬 후 기자회견에서 퍼틀러는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맨데이트, 즉 사전에 서로 약속된 협상 의무를 한국 정부가 지키지 않았다는 것. 그렇다면 사전에 서로 약속된 협상 의무란 무엇일까? 지난해 11월 미 상원의원 32명이 부시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 그 단서가 있었습니다. 자동차와 미국산 쇠고기, 스크린쿼터, 그리고 의약품 등의 수입 장벽에 대해서 적절한 시점에 처리될 것이라고 한국의 통상장관이 우리를 확신시켰습니다. 미 의회 조사국 보고서도 올 1월에 한국 정부가 약가 정책을 포함한 네 가지 조건을 들어줌으로써 한미 FTA가 개시될 수 있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약가 정책은 한미 FTA의 선결 조건이었고 퍼틀러는 한국 정부에 이것을 추궁한 것입니다. 이 선결 조건 문제에 대해 미 정부 문건에 이름이 직접 검명된 김현정 통상교섭 본부장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선의적인 차원에서 선의, good faith, 선의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협상을 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대답을 한 겁니다. 약속을 해줬다는 건지 아닌지 애매하게 증언하는 김현정 본부장. 그런데 1차 협상 당시 한국 측 원정 시위대가 미 무역 대표부와 면담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은 그와 달랐습니다. 당시 강기갑 의원은 4대 선별 조건에 대해 미국 무역 대표부에 강력히 항의를 했는데 그들로부터 나온 대답은 전혀 의외였다고 합니다. 4대 선결 조건에 대한 LO5J로의 부대표의 답변 내용입니다. 예, 4대 선결 조건은 여러분들이 이야기한 그대로 맞다. 여러분들의 정부가 일방적으로 조치한 것이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정부가 스스로 취한 조치이다.
미국 측 협상 대표 중 한 사람이자 의약품 분과 대표인 에로 오지럿이 답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내에서 보건복지부와 외교통상부는 서로 조율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새 약가 정책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제도를 위해서 필요한 우리 어떤 건강보험 정책의 중요한 부분이고 그거는 미처 요구에도 불구하고 간다는 거. 약가 정책에 대해 한국 정부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자 미국은 가차없이 협상을 결렬시켰습니다. 결국 이번 의약품으로 인해 발생된 협상 파행은 통상교섭본부가 애초 제시했던 선결 조건을 지키지 않은 데에 대한 미국 측의 반발이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문제는 한나라의 약값 정책에 대해서 거의 공개적으로 대사나 어떤 협상 대표가 도입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은 매우 이례적인데 이것은 선결 조건이 아니고서야 그렇게 그 다른 나라의 약값 정책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들을 좀 이해할 수가 없죠. 정부는 4대 선결 조건을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PD수첩이 입수한 정부의 대외비 문건에는 분명히 4대 선결 조건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정부가 2005년 9월에 작성한 이 문건에서는 이 4대 선결 조건이 잘 추진되고 있다고 분명히 밝혀져 있습니다. 이처럼 분명한 증거가 있음에도 정부는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표현이 잘못되었을 뿐이라며 납득하기 힘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그저 정부 주장이 맞겠거니 하고 지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 생활에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4대 선결 조건을 명시하고 있는 미의회 조사국 보고서. 이 보고서에는 2003년 이후 광우병 파동으로 수입이 금지된 미국산 쇠고기 재수입 문제도 들어있었습니다. 올해 1월 정부는 잠정 중단되었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키로 결정했습니다. 동물성 사료가 금지된 98년 이후에 태어난 소 가운데 30개월 미만의 살코기에 한해 수입이 허용된 것입니다. 정부는 이 결정 역시 선결 조건은 아니라고 합니다. 거의 다 모든 아시아 국가들이 1월 달부터 3월 달에 미국에서 소고기를 다시 재수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FTA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WTO 회원국 검역 협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국제 기준으로 사용해서 수입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또 다시 발견. 그런데 미국산 쇠고기가 한국에 수입되기로 결정한 후 미국에서 세 번째 광우병 소가 발견되었습니다. 2003년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되었을 때 즉각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던 정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예정된 수입 재개 조치를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현지 도축청의 조사단을 파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광우병 발생 후 미국 농무부가 주미 한국 대사에게 보낸 공문에서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곧 시작될 한미 FTA 협상에 원활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조속히 조사단을 파견해 주길 바란다. 미국 정부의 요청대로 정부는 조속히 조사단을 파견했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 37곳의 도축장 가운데 7곳의 도축장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도축 장비의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그대로 둘 경우 광우병 위험 인자가 옮겨질 소지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7곳의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수출 업체들은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 작업장 별로 점검을 해서 문제가 없으면은 승인을 해주고 문제가 있는 것은 승인해서 제외되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된 7곳을 제외하고는 곧 수입이 재개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산 쇠고기는 과연 얼마나 안전할까? 미국의 시민단체가 미 농무부 측에 정보 공개를 요청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은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절반 이상은 제대로 검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광우병 위험 인자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게 33%였습니다. 소의 나이가 잘못 판정된 경우도 10%가 넘었습니다. That said, they said, "Oh, there's, you know, that was always the response. There's no problem. You know, if there is a problem, it's just one specific plant. It's a couple troubled plants. You know, we show that it's not. It's all over the place. Well, it's just always that way with them. I mean, they never want to admit a problem. Anything. It's not just BSE. When you raise something to the USDA, they say, "Oh, it's fine." Don't worry about it. And so that, thankfully, we have this law that gives us access to these records because we found it's very handy to be able to go through the records and show there is a problem. Look at these records. 그런데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한국 농림부의 입장은 미국 농무부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2003년 말에 광우병이 발생을 했을 때 일단 수입을 중단했던 것이고 그 이후로 여러 가지 안전 조치들을 검토를 해서 이것이 국제적인 그런 기준에 충족된다 이렇게 판단돼서 다시 제기하는 것이고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하세요? 이거 가장 국민들이 가장 묻고 싶어하는 거예요 관료들한테. 그러니까 그 우리가 30개월 미만의 살코기로 한정을 했는데 그러한 조건 하에서는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럽 연합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에게 세 번째로 큰 쇠고기 수입 시장입니다. FTA 협상에서 쇠고기 수입 개방을 관철시킨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는 광우병 위험 인자가 많은 뼈와 내장까지도 개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FTA 협상에서 위생 검역 문제는 곡물, 과일 등도 그 대상인데 미국은 위생 검역에 있어서 우리의 기준을 대폭 완화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되겠는데 뭐 오렌지라든지 뭐 이런 뭐 포도라든 이런 식물을 그 수입해 오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그 수확후 농약이라고 해가지고 뭐 방부제라든지 보존제를 갖다가 처리를 하는데요. 그 이제 우리 검역하는 과정에서 농약의 잔류량 검사를 통해 가지고 너무 많이 인체에 유해할 정도의 너무 많은 양이 투여가 돼 있으면은 이제 수입을 허가를 안 하게 되는데요. 미국은 그 최대 잔류량을 완화하라고 허용 범위를 완화하라고 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유전자 조작 식품의 55%를 생산하는 미국은 유전자 조작 식품의 표시제인 라벨링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다룬 위생 검역 분야의 통합 협정문이 현재 2차 협상에서 작성되었다고 합니다. 4대 선결 조건 가운데에는 이미 미국 측의 요구대로 시행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 배출가스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난해 환경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현행보다 강화하는 신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미국 자동차 업계의 반발이 심했습니다. 법이 강화될 경우 40%의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자동차 업계는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반대 의사를 전달했지만 환경부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적어도 9월까지 환경부는 미국 업체의 주장에 대해 수용 불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석 달 후 돌연 환경부가 입장을 바꿨습니다. 강화된 기준에 대해 환경부는 1만 대 이하 판매자들에게는 2년간 유예 조처를 내린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유예 조처였을까? 내외국인 차별 없이 1만 대 이하를 판매하는 제작사에게 배출 기준 적용을 유예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네. 국내 제작자는 없거든요. 환경부에 확인한 바로도. 환경부는 왜 갑자기 미 자동차 업계의 주장을 받아들였을까? 9월달에서 11월, 12월 사이에 바뀐 건데 실제로 문제가 계속 되면서 그쪽에서 요청이 계속 들어오고 미국 업체의 의견을 받아들이신 겁니까? 아니면 우리나라 통상 교섭본부나 통상 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의 입장을 받아들이신 겁니까? 예? 왜요? 예, 대답 못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서울의 미세먼지 오염도는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장 국민 건강과 직결된 환경 정책이 한미 FTA에 밀려 후퇴를 하고 만 것입니다.
스크린 쿼터 역시 FTA 선결 조건으로 미국 측 요구를 수용해 준 경우입니다. 한국 영화의 올 상반기 관객 점유율 지난 7월 1일부로 국내 영화 의무 상영 일수는 146일에서 그 절반인 73일로 줄어들었습니다. 영화인들과 어떤 협의도 없었다고 합니다. 스크린 쿼터가 그 한미 간의 중요한 그 뭐 오랜 동안의 통상 현안이었다 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연 누구와의 오랜 통상 현안이었을까? 제19차 한미 재계 회의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한미 재계 회의는 국내 재벌과 미국 대기업 간의 회의체입니다. 이 자리에서 한덕수 부총리는 스크린 쿼터의 축소의 배경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Congratulate all of you on the opening of the 19th annual meeting of Korea-US, US-Korea Business Council. In the first year of this new administration of President's role, Chairman Cho, after attending the meeting of this council, told me that you have decided to reduce the screen quota days, so he should push for that. And he has been really very diligent in pushing that agenda. So, despite his a lot of diligence, it took 3 years for solving those screen quotas. And there's another witness. 스크린 쿼터에 이어 한미 FTA에 대해서도 중요한 언급을 합니다. 한미 재계 회의와 스크린 쿼터 그리고 한미 재계 회의와 한미 FTA의 관계. 한덕수 부총리의 중대 발언이 연이어 나오자 행사 요원들은 갑자기 기자들을 몰아냈습니다. 아니 그런 것은 아니에요. 한미 재계 회의의 유일한 공개 행사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행사인데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다음 날부터 이어진 본격적인 한미 재계 회의는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날 한미 재계 회의의 의제는 바로 한미 FTA였습니다. 이 자리에 김현정 통상교섭 본부장이 나타났습니다. 영화와 쇠고기, 자동차 배기가스, 그리고 약값 재조정. 이른바 4대 선결 조건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들입니다. 정부는 국민과 어떤 합의 과정도 없이 이를 관철시켰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 정부가 얻은 것은 한미 FTA 개시 선언이 전부인데 이 또한 협상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미국의 전략을 공략할 빅카드를 먼저 내주었다는 것은 앞으로의 협상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4대 선결 조건이라고 하는 것도 실제 협상 과정에서 예를 들면 밀고 당기고 하면서 설령 나중에 양보할 수 있는 어떤 사안이 돼야 되지 성의 표시로 이 굉장히 중요한 네 가지 선결 조건들을 양보하는 정부가 도대체 어디가 있냐 이거죠. 지금 우리 정부는 협상을 시작하기도 전에 너무 많은 카드를 내줘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협상 전략을 짜는데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상대인 미국의 협상 전략과 방법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저희가 역대 미국의 FTA 협상을 통해서 분석해봤습니다. 2003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칠레. 칠레는 많은 것들을 미국에 양보했지만 끝까지 관철시키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의 반덤핑제 폐지였습니다. 과연 그 목표는 어떻게 되었을까? El Tratado de Libre Comercio de Chile con Estados Unidos es un tratado muy peculiar, muy especial, porque se suscribió manteniendo Estados Unidos un mecanismo de subsidio y protección.
No se modificó el sistema norteamericano. Yeah. O sea, se suscribe un tratado de libre comercio, pero Estados Unidos mantiene su mecanismo de protección. 세계적으로도 악명이 높은 미국의 반덤핑 제도는 소를 제기한 기업에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되어 있으며 최소 3년 이후에나 덤핑 해제가 가능한 가장 강력한 보호무역 장치입니다. 칠레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여전히 칠레산 냉동 과일과 연어에 반덤핑 판정을 내려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FTA를 맺은 모든 국가가 반덤핑이나 상계 관세 제도의 폐지나 축소를 원했지만 미국은 단 한 번도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무역 구제 제도를 약화시키는 협상은 절대 하면 안 된다. 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협상팀이 그걸 쉽게 양보한다는 것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거고. 그런데 정부는 이 부분을 미국에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1985년부터 2004년까지 우리가 그 마진 덤핑하고 상계 관세만 그 계산을 해봐도 약 320억 불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기간에 우리 수출 금액의 약 6.8%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분야는 상당히 좀 강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수입 자동차 회사들에 대해 반덤핑 등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를 철회한다면 우리에게 큰 이득이 되지만 마땅한 협상 카드가 없는 조건에서 과연 이것을 얻기 위해 또 무엇을 버려야 할지 걱정입니다. 미국이 절대 포기하지 않는 또 한 분야가 바로 섬유입니다. 미국은 섬유 원산지 기준을 직물이 아닌 원사, 즉 실에 두는 이른바 얀포드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미 의회와 무역대표부에 강력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 섬유업계 인사를 만나보았습니다. It's our understanding that Korea is going to be pressing for loopholes or trade advantages in the textile and clothing sector. That's something very much that we would oppose. Whether it's a rule of origin that allows Korean companies to use product from China, do some work in Korea, ship to the United States and get duty-free treatment. Whether it's be using Korean components, doing assembly work in North Korea, shipping to the United States duty-free, those are all of the type of loopholes that we would oppose. 얀포드법이 폐지되지 않는 한 섬유 부분의 수출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전망입니다. 그런데 이번 2차 협상에서 미국은 면제품에 대한 원사 기준, 얀포드보다 우리한테 더 불리한 원재료 기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섬유 분야에 있어서 대미 수출 효과를 높게 책정해놓고 있습니다. 미국의 얀포드법은 또 우리의 어떤 것과 바꿔야 할까요? 심지어 자유무역 협정이 조인이 되고 난 후에도 미국은 자국의 산업에 불리한 협정 내용은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캐나다와 미국 간 목재 분쟁의 경우 목재는 분명 무관세 품목이었지만 미국은 자국산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있는 캐나다 목재에 고관세를 부과하여 50억 불을 징수했습니다. 이후 캐나다가 나프타 법정에서 승소해 되돌려 받기로 결정났지만 아직까지 미국은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What's disappointing with the softwood lumber dispute is that we have gone through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the NAFTA panels, and we have consistently had judges rule in Canada's favor. And the United States is absolutely refusing to put into place any of the judgments. So what we're finding is that we are constrained by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and we have none of the advantages that we were told we would be getting in signing the deal. 더 황당한 것은 미국의 목재 기업에 캐나다 정부가 오히려 손해배상을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캐나다 정부가 미국 기업에 대해 너무 무례하게 굴었다는 것입니다. 반면 미국은 자국의 경쟁력이 강한 분야는 일반적인 국제 규정보다도 더 강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지적재산권의 경우 WTO에서는 저작권자의 사후 50년을 규정하고 있지만 미국은 사후 70년을 주장합니다. 2004년 종료되는 미키마우스에 대한 저작권을 연장하기 위해 사후 70년 규정을 새로 만든 것입니다. 일명 미키마우스법.
미국은 이번 한미 FTA에서도 우리에게 그 규정 도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등의 특허 기간 역시 WTO에서 규정하고 있는 20년보다 더 강화된 20년 플러스 알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우리 협상단의 입장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공세적으로 나가자면은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지적재산권이나 TRIPS 플러스 또 관심이 있습니다. 특히 그 잘 아시지만 그 여러 나라에서 우리 상품을 뺏기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가 그 지적재산권을 강하게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의 문화나 상품을 뺏기는 곳은 주로 아시아 지역입니다. 미국과의 FTA에서 미국 수준의 지적재산권을 받아들일 경우 경제적으로 큰 손실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지적권을 지금 미국 수준으로 강화하면 무조건 손해거든요. 그러면 그 최대한 방어를 해가지고 이 지적권 보호 수준을 낮추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자기 몸보다 너무 큰지도 모르고 이거 좋아하라고 하고 있는 형국이에요 지금. 이건 어떤 거? USB. 만약 미국의 주장대로 강화된 지적 재산권을 적용할 경우 미국은 190억 불 흑자, 한국은 153억 불 적자라는 세계은행 조사 보고도 있습니다. 지적 재산권 문제라든지 이런 등등은 사실은 FTA 대상도 아니고 실제 협상을 해서 우리가 실익도 없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미국이 협상 의제로 하자고 한다고 해서 이것을 전명 수용한 것은 우선 첫 단추부터도 이미 밀리고 들어가고. 실제 EU에서 맺는 FTA에는 직접 재산권이 협상 의제에서 빠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투자자 재소권도 없고 개방 품목에 있어서도 개방할 대상을 적시하고 나머지는 개방에서 제외하는 포지티브 방식을 취하는 반면, 미국형 FTA는 개방안을 품목을 정한 뒤 나머지 모두를 개방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냥 높은 수준의 FTA, 곧 미국형 FTA가 높은 수준이라니까 좋아가지고 따라 들어가는 거는 이거는 자살행위예요. 이거는 그 요구하는 게 많은 그런 FTA입니다. 유럽형은 달라요. 유럽형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체급에 걸맞는, 그리고 우리의 성장 전략에 걸맞는 FTA, 그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봐야죠. 포괄적이고 강도 높은 미국형 FTA를 할 경우 경쟁력에서 밀리는 분야의 타격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보다 경쟁력이 앞선 일본이 미국과 FTA를 안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농민들이 반드시 패자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상할까? この人たちの生活をどうするかっていうのが全くなく、いきなり自由にはやっぱりできないっていう、必ずその産業調整の中で必ず負ける人は出てきますから、その人たちが違うところに移る能力っていうのが前提条件だということです。그런데정부는일본이한미 FTA를 체결하는것에대해위기감을느끼고있다고합니다。이런정부의발표는사실일까？いえ、日本にいる限りはそういうのは全くないですね。で、一つはなぜそういうふうに言うのか誰も理解できてないですけど、付け加えて言えば、日本は非常に韓国は米韓 FTA を交渉してくれるのは非常にハッピーで、なぜハッピーかっていうと、まあ大体産業構造似てますから、どういう要求をアメリカがしてくるかは米韓の交渉を見てれば、もうほとんど韓国は自分の代わりに実験材料になってくれるんで、まあいいことだ。우리 정부는 한미 FTA를 수준 높은 FTA라고 하는데, 사실은 개방 분야가 워낙 광범위하고 또 투자자의 권익을 지나치게 보호하기 때문에 강력한 FTA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정부는 지금 이 시점에서 미국과 FTA를 맺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국민 여러분, 대통령은 올 초 신년사에서 한미 FTA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소득 계층 간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습니다.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은 일자리입니다. 기본적으로 FTA는 그 수출 시장을 개척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출이 잘 되면은 우리나라 생산이 늘어날 거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거죠. 또 거기에다가
무역과 관련되는 제도뿐만 아니라 투자 전반에 관련되는 그 여러 환경들이 개선됨으로써 외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한국에 투자할 유인이 많아지고요. 또 투자가 많이 들어오면은 기술 이전도 되겠습니다만은 또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는 거죠. 한미 FTA를 통해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의 수출을 늘려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자리가 늘어나면 양극화 문제도 해소된다는 논리입니다.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FTA의 3대 수혜 업종 중에 하나가 IT 아닙니까? IT, 자동차, 섬유 이런 흔히 분류를 하는데 이미 그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미국 현지 생산 이미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유럽에 진출하고 있고 그 IT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상 한미 경제 관계를 주도하고 있고 우리 수출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것이 IT라고 볼 수가 있는데 IT 같은 경우에는 고용 창출 효과가 매우 낮아요. 우선 그 제조업만 놓고 본다면 그것은 사실이 아니죠. 외국인 투자가 확대되는 것이 그 자체로서 좋은 것은 아니다. 그것이 우리 국민 경제에 도움을 줘야 된다. 고용 창출을 하고 더 경제 성장을 가져오고 기술 이전도 되고 더 투명하고 선진적인 경영 기법도 들어오고 이런 것이 우리가 바라는 효과인데 아시다시피 외국인 투자라고 해서 모두 그런 효과가 있느냐. 론스타 같은 경우 대표적인 사례로 지금 돼 있습니다만은 그런 효과는 없었거든요. 외환은행에서 고용이 늘었습니까? 무슨 새로운 우리가 투명한 무슨 선진적인 경영 기법을 배웠습니까? 아니거든요. 캐나다와 멕시코의 경우 미국과의 FTA로 수출이 늘어난다고 해도 분명히 FTA가 양극화의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몰려온다.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었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끼었는데 끼어 있으니까 빠져나가자. 제조업에 있어서 중국이 무서운 기세로 우리를 추격해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대미 시장 점유율의 경우 중국은 성장세를 보이는 반면 우리는 오히려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는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영역을 모색하게 되었고 제조업을 대신할 대안으로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을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의료, 교육, 법률, 회계 이런 등등의 서비스, 심지어 금융까지도 수준을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의 선수들하고 경쟁하게 해서 그 경쟁을 통해서 그 분야에서 부가가치를 높여 나가자. 그리고 세계 최고의 서비스 강국인 미국으로부터 선진 서비스 기법을 도입하려면 한미 FTA는 필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도 반론이 있습니다. 중국한테 경쟁력이 떨어지는 게 걱정이면 우리도 더 투자하고 더 기술 개발하고 더 마케팅하고 해가지고 그걸 뚫을 생각을 해야지 쉬운 길로 지금 빠져나가려고 하는 건데 그게 우선 보기에는 입에 달아서 쉬운 길 같지만 그거를 하기 위해서 또 엄청나게 다른 걸 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예요. 우리 한국 서비스 산업의 수준을 보면은 지금 그렇게 가장 강력한 상대하고 경쟁해가지고는 경쟁력이 강화되는 부분도 뭐 없지는 않겠지만은 오히려 괴멸되는 그런 게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또한 금융, 법률, 회계 같은 지식 기반 서비스 업종은 고용 창출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로 양극화를 해소한다는 정부의 논리와도 많지 않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정부에서 바라는 거는 뭐 서비스 같은데 뭐 고용이 창출될 거다 하는데 그것도 정확히 어디에 창출되는지 얘기도 그 제대로 안 돼 있는 거고. 그리고 대부분 지금 뭐 서비스업이라는 거는 고부가가치 서비스는 우리나라 다 밀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서비스업에서 고용이 창출된다면 그냥 뭐 맥도날드 같은 데서 햄버거 굽는 뭐 그런 일자리나 창출이 되겠죠. 대표적인 언론 경제학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FTA를 아무리 많이 해도 안 되는 나라가 많습니다. 그런 얘기. 결국 그 경제 발전이라든지 성장이라든지 나라가 잘 되고 안 되고선 내부가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지 내부 것은 여기 썼습니다. 내부의 정비를 하지 않으면서 외국과의
말하자면 어떤 협정이라든가 조약을 통해서 나라가 잘 된다 이런 것은 없다 이거예요. 경제학자 175명이 오늘 한미 FTA 경제학자 175명이 한미 FTA 체결에 반대하는 공동 성명을 내놓았습니다. 정부가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미 FTA의 효과에 대한 정부의 이 같은 장밋빛 전망이 별로 근거가 없으며 긍정적 효과는 미약한 반면에 부정적 파괴적 효과는 엄청날 것이라고 판단한다. 많은 전문가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 협상은 시작되었습니다. 직무유기라는 비난 여론이 있지만 의원들은 나름대로 소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무슨 문제 제기를 하려면 뭘 좀 봐야 되는데 전혀 기본적인 자료를 안 주니까 꼭 하나 말해야 지지를 하든가 말든가 하지. 근데 나도 지지 발언을 하려고 해도 뭘 지지해야 될지를 첫째 모르고. 국가 간 협상 체결에 있어서 정부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통상 절차법이 현재 발의된 상태지만 그 통과는 요원해 보입니다. 게다가 국회 내 한미 FTA 특위 역시 더딘 행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열린 우리당이 10명, 한나라당이 8명, 민주당 1명, 민노당 1명 이렇게 해서 20명으로 총 구성되기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저희 측 명단은 확정이 됐고요. 지금 한나라당 측은 전당대회와 원내대표 선출 때문에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 다음 주, 아니 이번 주죠. 이번 주에는 아마 이제 확정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지금 한미 FTA 반대 시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고 협상은 2차까지 끝났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국회는 특위 구성조차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재형 PD, 네.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국회가 너무 안이한 거 아닙니까? 현재 우리 정부는 잘못된 협상이면 국회에서 비준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국민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부 태도를 보면 그리고 국회의 태도를 보면 멕시코가 연상이 됩니다. 나프타 체결 당시 멕시코 역시 국회 동의를 얼마 앞두지 않은 상황에서 수천 장의 협정문을 정부가 국회에 넘겨줘서 결국 졸속으로 통과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우리 국회도 하루빨리 특위를 가동하고 심의를 철저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지난번에 이어 오늘까지 두 차례 FTA를 취재했는데요. 어떻습니까? 정부가 지금 한미 FTA를 추진하자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사회를 글로벌 스탠다드로 만들자 뭐 이런 취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취지를 하면서 느낀 것은 우리 정부 그리고 관료부터 글로벌 스탠다드가 돼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민주적인 합의 절차를 지키고 그리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데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부는 PD수첩의 방송 내용이 편파적이라고 매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FTA가 우리 사회에 가져올 엄청난 파급 효과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도 정부는 한미 FTA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장밋빛 미래만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것과 다른 견해 그리고 우려를 전하는 것이 바로 사회 감시자로서의 언론의 책무라고 PD수첩은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정부가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FTA 협상에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